이펙트 앤 프리셋. 나 글씨님이 해주고 싶은데 들어가서 무지 많은데 펼치면 여기가 애니메이트 나타나는 애들이 요 안에 있고 나머지도 다 나타나는 장면이라 뭐 강조한다거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기 워낙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예, 요것도 의미 있는 어떤 그쵸 개념을 좀 정해놓은 거라 그냥 현재 위치에다가 얘를 던지는 걸로 데코더는 이제 암호화된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얘한테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 현재 시점에 녹아 들어가서 슈아 예 이렇게 멋지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걸 이제 펼쳐 내리게 되면은 텍스트 자리에 유독 우리가 모르는 애니메이터 이런 애가 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만드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애니메이터, 레인지 셀렉터 여기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뭐야? 혹시 얘네들이 뭔지 좀 모르셨다면은 얘네들이 속성을 조금 펼쳐 보시게 되면 좀 다르게도 쓰실 수 있어요. 레프트 워 탑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준대로 써먹는 거죠. 뭐 키프레임에 다니는 정도만. 근데 딱 봐도 여기다가는 여기 정해놨던 이름에 이거 뭐였죠? 디코더 페이드 인이라는 말이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 봐봐. 암호화 되듯이 나타나기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준대로 쓰는 거고요. 키프레임 정도나 늘 그랬죠. U로 접어주셔서 빨리 예,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 속도감 있게 바꾸는 정도만 쓰셔도 돼요. 원래는 야, 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요런 방법이 아니라 서브 타이틀, 메인 타이틀 맨 위로 오케이. 얘한테 I 직접 여기 글씨를 입력한 텍스트, 이 텍스트 옆에 있는 요 공간 애니메이트 여기서 만들어 낸 애들을 의미 있는 어떤 이름으로 지정했던 거예요. 자, 일단 애니메이트의 화살표를 펼쳐 내려 보시면 왜 이렇게 뭐 속성들이 무지 많습니다. 움직이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불러 뿌옇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근데 여기 보시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트 오파서티 얘네들은요 트랜스폼에 있는 속성이랑 완전히 틀려요. 글자 한자씩 어떤 변화가 크기 예, 기타 스큐 같은 경우는 비트는 거죠. 회전하기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낯설어 보여서 이게 쓸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아유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 하면 아까 같이 정해져 있는 거 쓰셔도 되는데 자 어떻게 잘 찾아오셨나요? 텍스트의 애니메이트의 화살표 어디 다시 이거 누르고 포지션의 변화 아래에서 위로 훅 올라온다거나 뭐 그런 글자 예,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포지션이죠. 이거 누르면은요 요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도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은 뭐야? 레인지 셀렉터라고 해서 글자가 갖고 있는 글자 고유의 한자 한자 캐릭터라고 하죠. 한자 한자 그거에 대한 속성이니까 이거와는 무관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원했던 어느 시점 괜찮고요. 일단 이 화면에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셨다면 잠시 멈춰놓고 봐주세요. 자, 지금 아직 변화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셀렉터 여기에 친구 한 명을 좀 데려올게요. 애니메이터 2를 누르시면 애니메이터 1 옆에 애드 예, 위에는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걸로 애니메이터 1이라는 애를 만든 거고 애니메이터 1 안에 애드에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이 안에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프로퍼티 속성이란 뜻 중에 불투명도 오파서티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인지 셀렉터 1 애니메이터 1이 그 위에 있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줄라고 하는 그 무언가예요. 그 무언가
화면은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는데, 일단 오파서티 같은 경우는 0이었다 보이게 하는 요거 예, 요거와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오퍼서티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X축, Y축. 이거는 좌우로, 이거는 위아래로죠. 예, 값을 증가하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예, 우측으로 밀면, 원래 우측으로 밀면, 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요, 약 70 정도만 좀 줘볼게요. 그 다음에 오파서티도 제로인 것처럼 줘보겠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보이겠다면 여러분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70이 좀 세신 분들은 50. 확실히 좀 붕 뜬 느낌이 들죠? 베이스라인이. 네, 뭐 값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예, 레인지 셀렉터 포지션. 오케이, 확인. 오파서티 제로. 요거는 제로로 놔두셔서 안 보이다가 보이는. 아니면 은근슬쩍 실눈 뜬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좀 보이게 해볼까요? 은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죠. 위치 아니까. 위치 아니까.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레인지 셀렉터. 레인지 셀렉터가 뭐야? 이 범위 내에 뭔가를 변화를 주는 걸 말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획일적인 내용인데, 레인지 셀렉터 펼쳐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좀 낯선 것과 만나죠. 이거는 트림패스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스타트 엔드 옵셋이라고 하는 창이 펼쳐지면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글자들이 파랗게 숫자들이 보이죠. 이 상태가 스텝 2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런 변화 안 줬는데, 화면 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예, 여기다 노트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멈추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값의 변화는 제가 좀 다르게 줘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스텝 3. 이제 지금부터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하는데, 예, 초점, 예, 놓치지 마시고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주고자 하는 속성 중에 레인지 셀렉터에 옵셋이라는 값의 변화를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값 100,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값 0, 0에서 출발, 아니 그 이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옵셋의 변화를 줘보면서 연결시켜 볼게요. 또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자, 어드밴스드. 이제 어드밴스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 예, 바로 현재 얘가 내가 원했던 지점. 2초 정도로 돼 있네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옵셋이 수치가 0으로 돼 있으니까 요 값을 100으로 놔 볼게요. 100으로 놔주니까, 아까 순간 좀 지나갔죠? 기본값이 0이에요. 0인데, 100으로 수치를 올리다 보니까, 예, 값을 올려야 되죠. 올려주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뛰어 올라왔어요. 멋진데? 나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있게. 이게 완성된 모양이 옵셋 값 100입니다. 그리고 요 앞 시점에 맞춰볼게요. 예 찍고, I. 예, 이때는 수치를 떨어뜨려 보셔요. 이쪽 왼쪽으로. 요렇게 마이너스 값까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값을 매수로 해야 될지. 저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로 놔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100% 딱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두 번째, 이 바로 앞부분 시점이죠. 요거는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떨어뜨려둬서 지금 제로 시점까지, 예, 지금 정확히는 제로 시점이네요. 제가 이 오파서티를, 예, 기본값 10으로 0으로 놨어야 되는데 얘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는 없는데, 자, 보세요. 0 시점이 아래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1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아래에 있던 애들이 슉 올라온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느낌껏 해주는데, 지하 궤도까지 안 내려가고, 나름 지상에서,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해 봤던 거였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애가 있었지만, 나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자, 일단은 요 장면까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기서도 벌써 그냥 느낌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값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요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거랑 비교해 보세요. 오파서티는 아까 안 보이게 안 하고 10% 정도 연하게 보이게 했었죠. 실눈 뜨고 보는 거였고, 자, 레인지 셀렉터 안에 옵셋 제로였던 애가 옵셋 별도로 떼어냈던 구성이 0이었다 100이 되면서 아래에서 올라온 듯한, 아까 좀 소개했던 내용들 중에 마이너스 100이 되면은 한 칸 지하에서 올라온 듯한, 갱도에서 올라온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저는 값의 변화를 제 취향에 맞게 0이었다가 100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요. 조절해 봤던 거였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자, 오파서티 자동으로 해결해 버렸고요. 자, 물론 예, 여기까지만으로도 일단 느낌 나왔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장면까지 잘 연출이 되신 분들은 난 여기까지 만족해도 되는데, 어드밴스드의 쉐이프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스퀘어를 램프 업을 주시게 되면은 약간 램프가 업된 듯한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요거 추천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한번 반영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나요. 어드밴스드. 지금 딱 보니까 퍼센트, 유닛 퍼센트 그냥 냅두고, 예, 캐릭터, 베이스 오는 캐릭터, 모드 애드 추가되다. 추가되는 거 왜 없어지는 거야? 예, 요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누르지 말기. 여기 있네요. 쉐이프가 있는데, 쉐이프의 램프업. 스퀘어로 지금 보셨던 거고, 얘네들 한번 이것저것 눌러볼게요. 스퀘어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왔고, 램프업은 어때? 램프업은 바로 얘예요. 그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슬쩍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저 스네이크 뱀처럼 쓱 올라오는 느낌이 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는 스퀘어가 마음에 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서 요렇게, 예, 이 타입은 여기 있는 쉐이프의 스퀘어를 기반으로 하고요. 램프 다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라운드, 스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기억껏 하시는 거예요. 램프 다운은 뭐야? 램프 다운은 보이던 애가 약간 삐딱한데?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트라이앵글은 뭐야? 삼각형을 말하나? 자, 보시죠. 물결을 타네요. 물결을. 홀리건들처럼 물결을 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삼각형이 보인다고 해서 트라이앵글. 라운드는 뭐야? 부드럽다는 뜻인데 트라이앵글보다 부드러운 느낌 드네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아래에 있다가 튕겨 올라가는 느낌들 많이 보여드리면, 여러분 스무스는 뭐야? 부드럽다. 그죠? 부드러운 건 어떤 느낌이야? 알았네. 스퀘어 빼고는요. 약간 뭐 예, 바로 뭐 축구장에서 뭐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스퀘어. 스퀘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서부터 퉁퉁퉁퉁퉁퉁. 예. 가장 많이 쓰는 효과니까.
꼭 딱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스퀘어 타입을 쉐이프, 야, 요 화면 아주 중요합니다. 어드밴스드의 쉐이프에 약간 다른 형상이 있다. 다 건드고 싶으실 거예요. 뭐 이거 뭐가 있습니까? 예, 뭐 글자 단위, 그 다음에 뭐 단어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워포인트도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글자 단위니까 캐릭터. 애드는 나타나는 거니까, 서브트랙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잘못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사라지네? 뻔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서브트랙은 사라지는 효과, 애드는 나타나는 효과. 자, 해서 쭉 나타나는, 이거 부하를 주는 애는 아닌데 가끔 저장을 하면서 해주시기 바라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Don't send. 보내지 마세요. 재미있는 뭐 블러 현상을 좀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다. 새로 만든 거에다가 네, 애니메이터라는 항목만 추가를 하셔요.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블러는 뿌옇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거 블러 현상이 일어났는지 네, 블러 값에 가로 세로의 변화 일정한 걸로 나와 있네요. 바로는 똑같이 나오고 어드밴스드 셀렉터 옵셋은 0은 자 요거 이거는 저 나름대로 패스파인더 새로운 발견인데요. 블러값 블러라고 절대 안 써 있어요. 절대 안 써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가 품고 있는 애 0이었다가 옵셋 값이 100이 되게 자 보겠습니다. 뿌옇다가 보이네요. 그죠? 이거 뭐 저만이 만들어놓은 특징인가요? 애니메이터 2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능이 없었어요. 기능이 없었는데 제가 여기 변화를 좀 줘봤죠. 불어 지울 필요는 없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던 글자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의 속성 하나에 불러 멀리 가지 말고 요거 불러 줬어요. 블러의 값은 가로와 세로가 균등하게 보이는 거고 혹시 이 값을 공통적으로 주시면 수치를 많이 줘보세요. 뿌옇게 보입니다. 이 뿌연 느낌이 블러 이 공통된 걸 꺼주고 요 값 하나가 제로이고 하나는 50 정도 이렇게 준다면 아래 위로 슉 느껴지시나요? 아래 위로 슉. 네, 그냥, 뭐든 인공지능처럼 뭔가 터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00개, 몇 개라도만 만들어낼 수 있겠네. 아까 그 장면이 좀 틀리죠? 됐어. 그만해라. 레인지 셀렉터를 펼쳐 내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가 옵셋의 0입니다. 온전한 상태는 100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점이랑 같이 보는 차원으로 원래는 이제 펼쳐 내리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쪽 시점에 0 이쪽 시점에 100 그치 얘처럼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어 옵셋 100이 100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일로 와봐 기본값이 0이라고 해요. 위에 있는 애 따라서 나도 100으로 할게. 자 그러면 위치값 변화 오파서티 약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래서 위로 슉슉슉슉슉슉 세상에 없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만들어졌네요. 예.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 독특해 보이죠. 슉 올라오면서 이런 효과는 없었다. 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효과였습니다.
자, 내가 만들고 싶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1 혹은 필요하면 애니메이터 2를 만들어서 프리셋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